자, 여기는 후쿠오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주택가에 온천하러 왔다가 현지인들이 가는 온천인데요. 온천 뒷골목입니다. 완전 일본 스타일. 일본 전통 스타일이고요. 굉장히 옛날 우리 고향집 골목길 같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요런 데 땅값이 비싸진 않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단독주택, 서울처럼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와, 여기도 빈터 있죠. 빈터가 있네요. 요런 빈터 사서 저는 작게 건물 올려가지고요. 일본 스타일의 민박집, 그러니까 임대도 줄 수 있고 숙박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게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에는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게 틈새 시장으로 저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빈 땅 있네요. 여기가 뒷골목이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땅값이 저렴할 거거든요. 근데 찾아오게 예쁘게 잘 만들어 준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여기도 완전 일본 옛날 집 스타일이네요. 자, 여기는 후쿠오카 골목인데요. 건물이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죠? 이게 무슨 건물일까요? 이렇게 주차장도 있네요. 주차장이 있고, 클리닉이네요. 아, 병원 같습니다. 오, 병원이 재패니즈 스타일 병원입니다.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다. 완전 일본 느낌이네요. 아, 이런 스타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일본의 실버타운입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실버타운인데요. 실버타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실버타운. 이런 구조네요. 실버타운. 요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약국이네요. 일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 클리닉도 있었고요. 노인 요양병원도 있었고, 요렇게 약국도 있습니다. 약국 분위기도 참 좋네요. 일본 분위기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재패니스 스타일입니다. 요런 분위기도 좋네요. 요거 주택가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와, 완전 일본풍의 나무도 있고, 굉장히 멋있는 가정집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요런 스타일로 민박, 풀빌라 개념으로 딱 만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요. 자, 옆에도 이렇게 일본 스타일의 단독주택이 보이네요. 자, 이제 어디를 가보느냐?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뭐 같습니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일본 후쿠오카 실제 사시는 분들이 가시는 목욕탕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가는 목욕탕이 아니에요. 대덕장인데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들 안 보고 일본 현지인들이 목욕하는 목욕탕 분위기.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벳부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일본 현지인들이 가는 목욕탕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3시 반부터 오픈이라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 동네 목욕탕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 감성을 느껴보려고 나왔는데요. 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목욕탕이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70년대, 80년대 목욕탕 같습니다. 천수탕 넘어서는데요. 옛날 제 큰 집이 목욕탕 했었거든요. 그래서 70년대부터 제가 2000년대까지 목욕탕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아, 진짜 70년대, 80년대 분위기. 진짜 옛날 목욕탕 분위기였는데 너무 좋았고요. 목욕탕 안을 찍고 싶었는데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에 의외로 사람이 되게 많아서 놀랐는데, 이쪽이 우리는 아파트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더 이상 목욕탕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후쿠오카 구도심은 아직도 이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목욕탕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옛날로 가는 추억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부동산이네요. 일본 부동산입니다. 일본 부동산 이렇게 생겼네요. 간판이 이렇고. 자, 부동산 입구에 가지고 있는 물건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 독특한데요? 보이시나요? 물건 정보 브리핑 자료를 이렇게
비닐 커버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빼도록 필요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쏙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뒀네요. 이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부동산 관련 브리핑 자료를 딱 꽂아두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와 이거 얼마야 도대체? 그렇죠? 3.9만엔 3만엔이니까 얼마지? 3만엔? 3천만원? 아무튼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2,777만엔 그러니까 2억 7천 정도 하겠네요. 와 그렇죠? 이런 단독주택들 요거 2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 부동산은 이렇게 생겼네요.